조계종 제6교구 포교당 충남부여 고란사가 감노태과 점안식과 함께 부여 불교사업 연합회 백제 부여 불교 수륙대제 보존의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고란사는 어제 오전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증명법사로 감로태과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어 법회를 마친 뒤 부여 불교사업연합회 사무실 현판식과 백제 부여 불교 수륙대제 현판식을 갖고 지역 불교 구심점 역할에 매진할 걸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여 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소임을 맡은 고란사 주지 태설 스님은 육바라밀 보시행을 실천한 설판불자와 불모님들의 염원으로 법당 감로탱화 불사를 원만 회양하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불자들은 신심을 다지기 위해 조성한 감로탱화의 의미를 잘 새기고 부여사업연합회와 수륙제 보존의 스님들은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사업연합회나 또 수륙제 보존이나 이런 거를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여 불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계신 뒤에 스님들께서는 불교 홍보를 위해서 수륙을 파업하고 단결해서 좀더 나은 부여 불교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